마이크로소프트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북의 혁신 기술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제천시가 지역화폐 모아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소도시 중 처음으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테스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훈군이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병역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요즘 병역 명문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에게 선물을 주는 깜짝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3주간 숨은 양심 운전자를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테크노파크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분야의 앞선 기술을 지원받아 충북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스마트 안전제어 분야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충북이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 협약, 충북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솔루션을 우리가 필요한 규제 특구라든지 또 AI 빅데이터 이런 센터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에게 같이 접목하기 위해서. 충북 혁신 도시에 건립될 개방형 연구공간, 즉 오픈랩에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AI 스쿨도 운영됩니다. We look to not just bring capable and emerging technologies, but more importantly, we believe that it's important to bring people along this journey. So we'll be co-investing to look at skills development in AI, in the IoT.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북 TP와 손을 잡은 건 주력 사업 분야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 확대가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충북 TP를 통해 지역 대학과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역 기술 혁신의 산실인 충북 TP와 세계적 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이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지역화폐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제천 모아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제천시는 앞으로 지역화폐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제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도 찾아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제천시가 발행액 200억 원을 돌파한 지역화폐 모아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스마트폰 어플 지역 상품권 척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제품 구매 시 모바일 머니를 충전하면 6%를 할인받습니다. 결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자꾸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젊은 층분들도 많이 찾아주실 것 같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많이 일조가 되지 않을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은 장점이 있어 5,700여 오프라인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이 도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등 노령층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뒀습니다. 젊은 층의 요구와 수요 확대를 위해서 제천 앞에 모바일 모아를 5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인구 13만의 작은 도시 제천이 200억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소도시 중 처음으로 지역 화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테스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이번 모바일 모아 출시로 소비통계 분석을 활용한 관광산업 연계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 3대에 걸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현역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라고 하는데요. 이 병역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병역 명문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보훈군이 충북에서는 마지막으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모든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단체는 충북이 처음입니다. 병역 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 모두가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단 한 명이라도 현역 복무가 아닐 경우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충북에서는 현재 384가문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습니다. 내 자신이 참 군대에서 충실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충북의 병역 명문가들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면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명문가에 대해서는 고령자에 한해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그런 방안도 강구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무청 차원에서도 병역 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할인을 포함해 대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공립 장례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2%가 병역 명문가가 우리 충북에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또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병역 기피 현상 속 병역의 의무를 높이 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교통법규를 얼마나 잘 지키시나요? 충북경찰이 올바른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양심 운전자를 찾아 선물을 주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청주시 운동동의 한 도로입니다. 한 차량이 빨간불인 것을 확인하고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앞으로 주행합니다. 빨간색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정지선을 넘어 멈추는 차량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약 20분 만에야 나타난 교통법규 준수 차량. 안전띠, 네. 또 신호, 네. 정지서 위반을 잘 지켜서, 네. 양심 운전자로. 그냥 평소대로 운전한 것뿐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고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기분이 엄청 좋고요. 신호와 정지선을 지킨 또 한 명의 양심 운전자에게도 10kg의 양심살이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교통법규나 신호, 정지선을 항상 저희 하면서 운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이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한 양심 운전자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착한 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3주간 숨은 양심 운전자를 찾아 선물을 전하는 이벤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135만 제곱미터, 청주 구룡공원의 면적입니다. 축구장 약 200개에 해당하는 크기로 내년 7월부터 자동으로 해제되는 청주 도시공원 가운데 제일 큽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이 공원을 반드시 녹지로 보존할 것을 주장했고 청주시는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업체 개발을 통해 일부 녹지라도 지키자고 맞섰는데요. 이런 갈등을 해결하자며 만든 게 바로 민관 거버넌스입니다. 이게 작년 12월 일이니까 벌써 10달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룡공원에 대한 거버넌스 논의 결과는 어떨까요? 황당하게도 10달 전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최근 거버넌스가 구룡개발업체에 최소 개발, 최대 보존이라는 최종안을 제시했는데 이걸 업체에서 거절한 겁니다. 수익성 때문에 원래 개발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건데 다음 주 거버넌스가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버넌스의 딜레마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개발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니 그럼 지금껏 논의한 게 무슨 의미였냐는 거버넌스 무용론이 불거질 여지가 있고요. 제안을 거부해 업체가 개발을 포기하면 구룡공원 난개발을 자초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룡공원 난개발 대책을 세우겠다며 만든 거버넌스에 정작 이해 당사자인 토지주와 개발업체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거버넌스가 대책을 만들어내면 이해 당사자인 토지주와 개발업체가 반대하고 거버넌스는 또다시 대책을 논의하는 도돌이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구룡공원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9달 정도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빠진 거버넌스가 10달 동안 도돌이표 대책만 주고받는 사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한 구룡공원 보전 방안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에 섰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기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가 CJB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충북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도내 기업인들에게 각종 상이 주어졌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일신웰스는 계면활성제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일신웰스가 13회 충북 기업의 날을 맞아 종합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식품, 산업용 소재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 제품을 개발해 10개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우수한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80여 명 임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충청북도 경제발전에도 하여튼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대상에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성은이 경영 대상을, 기능성 화장품 업체 마크로케어가 기술 대상, 주식회사 ALT가 수출 대상, 주식회사 유니크 시스템이 노사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품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53명의 기업인이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북의 1등 공신이 바로 기업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늘 감사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경제 보복, 주 52시간 도입 등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기업인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과감하게 투자하신다면 기업 성장은 물론이고 우리 충북 경제는 전국 대비 4%를 넘어 강원 대비 중심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수상 기업에게는 정책 자금 지원과 신용 보증 특례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 상공회의소 창립 100주년 기념음악회가 오늘 저녁 CJB 미디어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청주 상공회의소 창립 100주년과 충북 기업인의 날을 기념해 노사 간 화합과 우위를 다지고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서울 국회에서 충북 연고 8명의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안사업 추진과 정부 예산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등 12개 현안사업과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26개 사업에 정부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9개월 넘게 공석인 청주 청원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황영호 전 청주시의회 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